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천문과 관련된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요. 자, Perseid meteor shower illuminates the sky. 이게 실제 사진인가요? 자, 우리 일명 페르세우스 유성운이 되겠습니까? 유성이 이렇게 그 막 떨어지는 거 있죠. 빛처럼. 그래서 우리가 shower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The annual Perseid meteor shower has once again awed stargazers as thousands of celestial rocks shot through the night sky. 자, 1년 연례라는 거죠. annual이라는 건 once a year.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일명 페르세우스 유성운이 되겠습니다. 이거가 다시 한번 이 천문을 관측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아주 오 이렇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수천 개의 celestial rocks라는 거는 이제 그 천체 이러한 것들이 밤하늘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수놓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쏘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운데 많은 그 천문 관측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The cause of the annual meteor shower is due to debris ejected by the trail of the comet Swift Tuttle, which orbits the sun approximately every 133 years. 자, 이렇게 연례 유성 뭐 운이 되겠습니다. 유성 비의 원인은 자,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debris라는 건 파편 조각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혜성이죠. Swift Tuttle이라는 혜성의 꼬리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출된 조각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한테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빛처럼 쏟아지게끔. 근데 Swift Tuttle 이 comet은 태양 주변을 약 대략 approximately 매 13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 그러한 comet, 혜성이 되겠습니다. 그 혜성의 꼬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출된 그 파편 조각들이 되겠죠. The Perseids taking their name from the children of Perseus, a god in Greek mythology. 우리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우리말로 이제 페르세우스라고 표현을 하죠. 페르세우스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일명 Perseids는요. are among the brightest meteor showers visible to the naked eye. Naked eye라는 거는 육안이 되겠습니다. 어떤 뭐 망원경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래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중에서 가장 밝은,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게 환하게 나오는 유성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First recorded by Chinese astronomers 36 AD, They regularly appeared every August with particularly good visibility in the northern hemisphere. 자, 중국의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기록이 됐는데 AD 336년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이 남아 있는데 역사적으로요. 근데 이제 이 Perseids는요. 페르세우스 유성운은 규칙적으로 거의 매년 annual이니까 every year 근데 언제쯤이냐면 August인 거죠. 8월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북반구에서 그 가시적으로 아주 잘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본 것이죠. 우리도 그렇고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While the show can be spectacular, the Perseids pose no danger to Earth due to the tiny size of the fragments. which burn up in our atmosphere and create a bright streak. 자,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샤워가 하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모습은 너무나 장관이에요. 너무나 스펙타큘러하고 너무나 멋있는 반면에 이 페르세우스 유성운은 지구에는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험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조각들, 파편 조각들, fragment 사이즈가 tiny, 아주 아주 작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대기권에 오면서 burn up, 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타면서 이렇게 환하게 빛이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폭죽 같은 데 이렇게 쭉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밝은 이 그 빗줄기를 남기면서 다 타버리기 때문에 지구에 어떤 큰 물건이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The next major upcoming meteor showers will be the Orionids occurring on October 21st. And the Leonids occurring on the night of November 16th. 오, meteor showers가 이렇게 많았군요. 다음번에 오는 주요한 이제 다가올 유성운 쇼는요. 오리온 자리, 그죠? 오리온 자리의 유성운 10월 21일에 있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건 사자 자리가 되겠죠, 리오니즈는. 자, 리오니즈는 11월 16일 밤에 일어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10월하고 11월에 또 이만큼 I don't think they are not as bright as this 뭐였죠? Perseids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meteor showers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기사를 바탕으로 문장 연습 한번 라이팅 하는 거 해볼까요? 자, 우리 첫 부분에 나왔다는 거죠.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어떤 것입니다예요. 그래서 제목이 The Perseids가 됐습니다. So the Perseids are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썼죠. 입니다이죠. 우리가 이다와 있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비동사 are 했고요. 가장 빛나는 유성우 중 하나래요. 그래서 뭐뭐 중에 있다라는 거니까 are among the 최고로 빛나는 최상급이죠. Brightest meteor showers. 그죠? 유성우. 그래서 말하자면 유성이 빛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밝은 것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Meteor showers가 Perseids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페르세우스는 보이는 가장 빛나는 유성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유성우 중에 하나인데 가장 밝은 유성인데 누구에게 보이는? 그래서 보이는이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Visible to. 자, 뭐뭐에 보이는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So the Perseids are among the brightest meteor showers. Visible to 한 다음에 우리 기사에 나왔었죠. 육안에. 우리 육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경 같은 거 쓰지 않고 텔레스코프 쓰지 않은 눈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제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 써야 되겠지만 육안에 보이는 거니까 The naked ey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